아와이 휴! 유지입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게임에 짝퉁이 나올 거라고는요. 브레인 아웃의 짝퉁 게임 슈퍼브레인. 하긴 그렇게 인기 많은 게임인데 짝퉁 게임 없을 리가 없죠. 근데 이 짝퉁 게임 치고는 다운로드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려 100만 건 이상이에요. 사실상 거의 뭐 짝퉁 게임이 짝퉁이 아닌 느낌. 자, 그래서 이 브레인아웃의 복사판 게임 슈퍼브레인은 과연 어떤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지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스타트! 제일 큰 수를 찾으세요. 어? 이거 너무 쉬운데? 첫 번째 브레인아웃 문제랑 거의 흡사한 것 같은데? 이건 뭐 10... 다운 레벨. 자, 가장 작은 것은 개가 제일 작잖아요. 근데 뭔가 브레인아웃 게임 패턴을 알다 보니까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다음 문제. 제일 느린 것을 클릭하세요. 뭐지 이거는?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어? 근데 이거 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힌트 줍니까? 포상 패키지 받은 것을 이걸 광고가 또 잠깐만 이거 레벨 몇까지 있습니까? 와 200레벨까지 있네요? 많은데요 생각보다? 야 이거 짝퉁 게임치고는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4레벨 할머니를 도와줘서 길을 건너세요. 자 길을 건너라. 아, 이거 길 자체로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뭔가 트릭이 브레인아웃보다 좀 더 단순한 느낌? 패턴을 찾아내고 오름차순으로 클릭하세요. 사과, 책, 고양이. 사과, 책, 고양이. 뭔데? 무슨 패턴? 사과, 아 잠깐만. 사과, 책, 고양이. 어? 뭐지? 뭔 소리지?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직사각형 하나 만드세요. 이거는 완전 벗겨왔네. 브레인아웃 문제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 많네. 그러니까 200문제나 되는구나. 손가락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나요? 어느 방향? 아 뭘까? 왼쪽. 응? 뭔 소리지 이건 또? 이 왼쪽 버튼을 가리킨다고 해서 이건가? 자 다음 중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뭡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설마 저게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그거는 아니겠죠? 에이 설마 아 그치 그치 그래요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지. 다음 중에 먹으면 안 되는 거 삑벅 삑 응? 방금 틀렸잖아. 아 접시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뭔가 단순한데 확실히 수수께끼라 그런지 재미는 있네. 근데 뭔가 그 열받게 하는 그 느낌은 확실히 브레인아웃이 맛집이야. 아, 본점 담네. 이거는 뭔가 그 트릭이 좀 단순한 느낌이 있어요. 손전등 불빛이 어느 방향을 가리켜요? 불빛이 없는데요? 안 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지. 브레인 힌트 마스터야. 힌트로 다져진 브레인아웃 그 트릭 파악 실력. 짝퉁? 너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 너 정도로는 어림도, 너 정도로는 없지. 어림도 없지. 자 숫자 3개를 클릭해서 합을 열로 만드세요. 어? 아 이거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6이랑 2 두 번 하면은 합체되죠. 너무 쉽고. 자 남다른 사과를 찾아주세요. 이거 그거다. 그렇지. 수박 문제 벗겨왔어요. 뭐 짝퉁 게임답게 예전에 봤던 문제들이 뭐 태반이네요. 바지에 구멍 몇 개나 있어요? 이거... 5개. 이게 앞뒤로 다 뚫려 있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그렇지. 완벽해. 그래도 뭔가 해설은 이 게임이 좀 더 잘 알려주는 것 같은데? 브레인아웃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그지같이 해놔가지고 그 힌트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개 있었거든요? 트럼프를 N번 클릭하세요. N은 트럼프의 숫자와 같아요? 이거 뒤집은 거죠? 그러면은 9번 아니야? 6을 거꾸로 뒤집으면 9가 되거든요? 확인. 쉽네!
난이도가 훨씬 쉽습니다. 몇 군데가 다를까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설마 다리 하나하나 다 다른 걸로 치는 거야? 맞네. 다리 한 개 한 개 다 저걸로 치네요. 강아지를 숨겨주세요. 자, 어? 뭐야? 처음으로 막힐 만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근데 이것도 뭔가 어디서 본 듯한 패턴인데? 아! 숨기려면요 저번처럼 똑같이 손가락으로 가리면 됩니다. 가렸는데? 야마 가렸잖여. 힌트 한번 볼까? 황아! 아! 너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 This is legend.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컴퓨터를 끄세요. 응? 빠르게. 양초가 몇 개 있어요? 1, 2, 3, 4, 5, 6, 7, 8. Nope. 어? 뭐야? 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 너무 쉽고요. 초등학생을 도와줘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거 그 낚시 문제잖아요. 1 더하기 1처럼 보이지만은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사실 저게 11입니다. 위에도 똑같죠? 1 더하기 1 더하기 1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오케이. 32. 그렇지. 맞죠? 돼지에 돼지빵을 하나씩 놔주세요. 뭐지? 돼지 분신술! 핫! 너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데? 이거는 또 완전히 새로운 문제인데요? 접시에 하나씩 놓으려고 하면은 접시 자체를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돼지빵 분신술 만드는 법 전혀 모르겠거든요? 힌트 마스터 출동. 제목에 있는 빵도 돼지빵. 브레인하우에서 느꼈던 뻑침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느껴졌네요. 순간 확 올라왔어. 와, 어느 것이 우리에서 가장 멀어요? 가장 먼 거 태양이 가장 멀지 않을까요? 달? 뭔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역사, 사과. 어? 왜 은행 잎이죠? 오마이갓!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테이블에 책이 몇 권 있나요? 숨겨져 있는 책이 있을 법한데? 네 권?는 아니잖아. 테이블에 책이 몇 권 있냐? 테이블 0권 아니야? 테이블이 없잖아! 어딜 낚시를! 꽃미남씨 지금 몇 시예요? 마,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아, 이거 브레인하우스에서 나왔던 문제잖아요. 현재 시각 8시 21분입니다. 20시 22분. 그렇지. 사진을 액자 안으로 끌어다 놓으세요. 슉. 액자를 키운가? 아, 이거 있었는데 문제. 사진을 원형을 찾아주세요. 원형. 원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뭐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지? 자, 원형. 원형이 뭔데? 이거 무슨 트릭이지? 아! 탁구공! 아, 브레인하운에서 당했던 탁구공 또 여기서 당하네. 아,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날이 어두워지면은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밝아요? 날이 어두워져도 태양이 가장 밝죠. 와, 사인 코사인을 여기서 보네.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거든요. 이게 나누는 게요. 이 문자를 다 지우면 되네. ENCOSX를 지우면은 왠지 6가 남을 것 같은데? 6 맞을까? 맞네. 모든 것을 상자에 넣으세요. 헛. 아, 모든 것. 자. 강박증은 참을 수가 없어요.
불편합니다. 뭔가 지워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왜 색깔이 연해지는 것 같지? 나 기분 탓이에요 이거? 아까보다 뭔가 연해진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되는겨? 됐잖아. 쉽네. 등식을 성립시키세요. 어? 너는 왜 이거 안 움직이냐? 뭐지? 아, 1은 1이죠? 금연입니다. 이러면은 불을 꺼주세요. 와이프한테 내 비상금 들키면 어떡해요? 숨기면 되지. 방금 제가 손가락으로 하나 숨겨버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브레인아웃 짝퉁게임 슈퍼 브레인 즐겨봤는데요. 오늘의 결론은요. 짝퉁게임은 짝퉁티가 납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